상상했던 모든 것은 겠어. This girl is magic and I'm so ecstatic.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취미는 뭐게?" "관심 없어, 2번. 아, 대단하다. 아주 칭찬하다, 이거 아주. 아이, 감사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타이밍이었어. 아, 진짜 저런 얘기 맞추지 않고. 자, 2번. 맞춰줘. 판소리. 네가 하나. 정답, 판소리. 아니야. 해보라니까. 어? 해봐, 너도 모르는 걸 잘할 수 있다니까. 이리 노노. 업고 놀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JTBC 앵커 아이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는 형님에서 분량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김영철이 현재 제일 많은 분량과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내게 도청장치가 있다! 우리 녹화 들어가기 10분 전에 꼭 하는 것은? 똥 싼다. 똥 싼다. 똥을 싼다. 10분 전에 어떤 징그서처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럼 똥 싸러 갔어 이걸로. 오다. 오다. 아, 우리가 우당이면 때리는 거야? 정답, 정답. 잠깐만 해야 돼. 집에서 그냥 네이버 볼게. 첫 번째 문제야. 요즘 내가 이게 없어서 매니저가 너무 힘들대. 이게 뭘까? 정답! 개념! 아, 누나한테만큼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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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니네만 이제 미국에 가 있으니까 통화를 자주 하는데 유리랑 통화하면서 내가 잠깐만 차차 나 지금 전화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유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해? 빨리 전화번호 찾아봐. 유리가? 아, 역시 쎄! 내가 가장 최근에 빠져있는 것은? 잠! 정답! 정답이야? 잠이야? 진짜? 정답! 잠에 빠져있다고? 요즘 너무 졸려.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하던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었구나? 매를 번다, 매를 번! 아까 나 녹화 오는데 영철이한테 문자가 왔어. 근데 영철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 말할 때는 이유 없이 웃으래. 문제 낼게. 내가 어렸을 때 똑똑했거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바보가 됐어. 정답! 친구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 위에 사물이 땅 깨졌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러고. 가다가 철봉 띵! 이러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는 폭증을 모르는 거라고 제목을 이렇게 된 거지. 정답! 혼자 한 게 아니야. 정답! 혼자 한 게 아니지. 교내 박치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거 챔피언이었는데 제가요? 김혜 제가요?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딱 똥 싸고 밥 먹기. 정말 똥 싸고 있네. 당연히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내가 멤버를 좀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 진짜? 아, 정답! 조용!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맞. 소녀시대 나스가 한번 해야겠다. 유나가 이제 너한테 알겠어요 언니 이래서 불을 붙여주는데 불 조절 잘못해서 앞머리가 다 까시는 거야. 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유나가 언니를 생각해서 불을 켜준 건데 고작 앞머리 좀 까시겠다고 해서 그걸로 화를 내. 오케이, 알았어. 자. 성냥이야, 라이터야. 그냥 맛있게. 괜찮아. 와, unbelievable! 들었던 나에 관한 소문 중 가장 황당했던 소문은? 북한. 북한. 비슷해! 정말! 이분 소녀다. 김정은 동생이다. 비슷하네. 저기. 나 살면서. 나 연기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 과연 어떤 사건? 정답!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래. 근데 너는 속으로는 꺼져.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러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사인해주고 차 타고 문 닫자마자 매니저한테 나 연기 완전 잘하시네. 너 혹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했던, 네가 있었던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 푼 거 아니야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5년을 학급비를 삥쳤는데 안 그랬어? 네. 20살이 되자마자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이네?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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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스케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스캔들 끝나고 돌아가는 스캔들이 길에 아니라. 당당하게 딱 주민등록 좀 멋있게 꺼내면 스무 살이니까 주민등록 좀 꺼내면 짝! 말보로 두갑이야. 아, 입는 의상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은 뭘까? 아, 정답! 교복! 땡! 정답! 비키니! 자기가 땡! 질문이 뭔가? 질문이 뭔데? 자기가 입는 옷 중에 가장 야한 옷. 야한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거. 아, 잘 어울리는 거. 왜 야한 말을 했지? 얘라이오. 야, 너는 지금 안 들린다 그래. 친구야. 손에 드는 남자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은? 웃음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이야, 웃음. 그죠. 평소 웃음이랑 다른 거구나. 어, 그럼 마음이. 그치! 정답! 호흡을 두고 웃는다! 어? 정답! 정답! 아는 형님 멤버 중 최고의 사랑을 함께 찍고 싶은 멤버는? 민경훈? 아니야, 아니야. 이수근! 어, 진짜? 내가 좀 정수형 같은 느낌이 나지? 정수형? 정답인가봐. 정답? 민경수? 아니. 어, 생각도 안 해봤어. 내가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응? 꽁보기에 담배 안 갚이. 선생님 무리했다면 제가 정답! 정답이다! 모닝 담배! 선생님 그거예요? 모닝 담배! 19대! 진짜요? 19대 말고 어떻게 소개해? 선생님 정말 누구라면 실망해요. 듣대! 용감! 맞죠? 맞나봐. 야, 듣기만 해도 속쓰리다, 야. 야. 선생님, 공복에는 안 피시더라고. 그래. 아니야. 힌트를 줄게. 네. 침대. 아, 침대. 침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한 개미 피시.